최근 강원 지역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 격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규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74명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는 단 4명이었습니다.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마찬가지로 7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과 20일,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각각 2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신 접종을 끝낸 고령층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써 이제 한 6개월가량 이제 접종한 시기가 지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항체가도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령대를 보면 좀 고령층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자가격리 대상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파 감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접촉자들의 반발 탓에 실제 격리 조치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동해상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더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뭐참 복합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격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계속 고심을 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 부여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 증가에 따른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관련한 현행 자가격리 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